럼피스킨 병이 이렇게 빠르게 퍼지면서 정부는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소들에게 항체가 생기는 다음 달이 돼야 한숨 돌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한우값도 뛰어올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농가는 전국에 34곳. 최초 발견지인 충남 서산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260km 떨어진 강원도 양구에 이어 어제 전북 부안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에서 10km 반경 안 농가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총 400만 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127만 마리분을 도입하고 이달 말까지 273만 마리분을 들여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역 강화는 최대 소 사육지인 경북, 전남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육 중인 한우와 젖소 등의 57%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몰려 있어 이 지역을 지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으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가 줄면서 그제 기준 한우 평균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2만 53원으로 전주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물량이 반 정도는 줄었는데 구역을 막아놔서 일단 소를 도축하면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상인들은 혹시나 소비 감소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납품은 해야 되는데 소는 없으니까 조금 비싸게라도 살 수밖에 없어. 손님이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 아직은 단기 수급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지만 전국 확산으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소매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